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서성균 기자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일단 배추님께는 이번에 이제 다시 돌아온 필로로지 재현으로 돌아왔는데 혹시나 어떤 변화점이 있다거나 뭐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아니어도 만드는 배추가 입장에서 뭔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게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고요. 그 윤석원 배우님 예전에 있을 때도 쌍둥이 아빠라고 얘기하셔서 기억에 남는데 이 작품 하시면서 뭔가 좀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 그 작품 참여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요. 제가 뮤지컬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무려 연극열전에서 그리고 무려 필로로지를 저한테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고요.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작년에 초연하면서 저희가 생각보다 관객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진행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재연을 하면서 사실 이제 뭐 제일 크게 구성을 바뀌었다면 처음에 나온 프롤로그 세 장면 세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명의 첫 번째 이야기들을 저희가 마치 이 공간에 아무도 없이 한 사람씩만 있는 것처럼 구성한 거랑 인터미션을 통해서 1막과 2막의 부분은 확실히 다른 거가 제일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하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고요. 같은 방향으로 갔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지금 보시면 뭐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자그마한 무대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기능 세계를 통해서 작년에는 배우들을 아무데도 숨을 수 없게 만들어서 그냥 어떤 행동 하나하나 다 특히 이제 알람 같은 경우 35분 동안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걸 통해서 더 어떤 쫀쫀한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사실은 배우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들이 맞다는 생각에 반성을 많이 하고 제가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가지고 이 배우들이 좀 더 압축적으로 힘을 낼 수 있게 장면들 구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미션 전에 1막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알란의 그 폴의 집에 난입해서 그리고 폴과의 그 결투까지 하나의 그 알란의 사건으로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이 마무리 짓고 그리고 2막에서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가장 강력하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2막을 끊음으로써 1막과 2막의 다른 어떤 상태로 관객들조차도 다른 상태로 들어가서 2막에 정말 하는 말을 먼저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이율, 이주승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킬롤로즈라는 작품 대사 부담도 크고 심적으로 쉽지 않은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연에 다시 참여하게 된 계기와 다시 이 작품을 선택할 만한 이 작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네. 뭐 다시 하게 된 건 엄청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다 그냥 결정을 내린 건데요. 초연을 해보고 아 이게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공연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초반에 연습할 때는 그래서 그 영향도 제법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뭐 다시 하게 된 것도 그렇고 뭐 이게 이 작품의 매력이 동시에 답이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은 그러니까 약간 양파 같은 면이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다르고 할 때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물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뭐 100명의 배우가 이 작품을 해석하면 아마 100가지 정도가 나오거나 더 그 이상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그런 매력이 있었고 또 초연 때 정말
이 개개인의 배우로서 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엄청 열심히들 하고 매달리고 하긴 했었는데 뭐 모든 공연이 그렇듯이 뭐 어느 정도 완성도가 결과적으로 나오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래서 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연습할 때도 그 도대체 어떤 면을 이번에는 잘 드러내줘야 되는지도 고민을 서로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튼 시간에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게 또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그 배우들은 또 그런 게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하게 된 거죠. 저는 작년이 킬롤로지가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참여를 하게 됐고요. 1년 만에 다시 했을 때 어떻게 제가 느껴지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원래 참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왜 안 하려고 했냐면 다른 데이비의 해석을 보고 싶어서 사실 안 하려고 한 것도 있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어떻게 이렇게 한 분이 못하게 되셔서 제가 이제 급하게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들어온 거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하면서 참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 안 할 거예요. 이번 연도에 공연 열심히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은석원, 오정혁, 은성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처음 읽으셨을 때 느낌과 출연을 결정하게 된 계기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기자님 뭐 여쭤보신 거랑 비슷한데 제가 이제 뮤지컬을 많이 아무튼 연극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본도 안 보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대본을 좀 볼 걸 그랬어요. 농담이고요. 뭐 여튼 뭐 그런 네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됐습니다. 전 사실 초연에 하고 싶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게 주변 여건상 이게 좀 시기가 바뀌면서 재연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초연 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싶다 그리고 초연 공연을 보면서도 저기서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연에 와서 사실 그걸 다 해보고 싶고 다 해보다가 혼나게 됐고 어쨌든 이제 시작했는데 굉장히 즐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작년에 연극을 처음 하고 나서 연극이 너무 다시 하고 싶었었는데 되게 좋은 기회로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그 오디션이 킬롤로지 오디션에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이 제작하시는 분들과 연출님께서 뽑아주셔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킬롤로지의 대본을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좀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연출님께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출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 작품을 통해서 연출님이 지금 이 시대의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작품을 쓴 게리 오웬 작가도
런던이 본토가 아니라 런던 옆에 있는 웨이즈 지방에 또 나름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에서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게 다시 런던까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작가의 되게 속깊은 이야기더라고요. 작가가 하고 싶었던 특히 소외계층의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야 하게 되는지 특히 그걸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회가 그걸 받쳐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성장하기가 너무 힘든 시간이라는 걸요. 특히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인성이나 아이들의 어떤 것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켜주지 못하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잠깐 나오지만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는 안 쓰고 오디오로만 나오잖아요. 저희도 배우 둘을 불러다 놓고 가해자 역할을 시키고 이 배우들을 또 그 녹음실에 집어넣고 거기서 비명지르게 하고 실제로 때려 박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 그 상황 속에 배우들을 또 이번에도 좀 들어가긴 했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사실 많은데 그걸 그렇다고 무대 위에 그대로 어떤 필터 없이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서 작가가 의도했던 대로 녹음만 썼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런 교육 환경?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아빠, 엄마가 돼서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안란의 대사 중에 나오는데 누군가는 이 아이를 사랑했겠죠. 그 아이의 전부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모든 사람들과 사랑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를 관객분들이 좀 가슴에 담고 가주셨으면 하는 면에서 사실 폴을 나쁜 사람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작가도 절대로 그렇게 그리지 않았고 마지막에 그 세 사람 모두가 사실은 다 누군가의 아이라는 거 그거를 관객분들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프레스코를 자리를 빌어서 아직까지 공연을 보지 못한 관객분들께 배우 여섯 분이 한마디씩 전해주시면서 프레스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킬롤로지 정말 계속 봐도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연극이니까 또 두 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 이상 보셨기 때문에 아니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아빠와 아들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인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하게 해주는 공연인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쯤 오셔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해 한 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공연할 때. 그 고통을 느끼러 오시고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랑 손잡고 같이 한번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좀 색다를 것 같아요. 꼭 한번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킬롤로지 많이 보러 와주세요. 차분히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편안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연을 아마 관객분들 중에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작년에 초연을 한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두 이렇게 좀 다르게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이번 공연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제일 저 개인적으로 신경 쓴 건 이 공연 이 대본의 특징이 잘 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워낙에 그냥 아주 꽉 맞춰서 잘 써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듣는 즉시 잘 이해가 될 수도 있도록 전달을 할까 하는 걸 더 초연보다 초연의 경험으로 그걸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두 번째 보시는 분들은 초연과 비교가 돼서 또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보실 수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이 정보를 처음 접하시니까 잘 보실 텐데, 그 뭐 그 두 부류에 속하는 그 두 쪽 다 뭔가 조금 더 좀 섬세하게 그때 느낌을 잘 살리는 방법이 도대체 뭘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골머리를 써보면서 연습을 하고 지금 공연 초반이긴 한데, 그러므로 그냥 잘 오셔서 편안하게 그냥 한 발짝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느꼈을 때 이 대본은 관객분들이 배우가 그려주는 그 말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자기만의 작품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체 사진으로 저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배우분들 일어나셔서 무대 가운데로 모여주시고, 스태프분들은 의자를 좀 정리.